자, 이제 일요일 밤이 깊어져 오는 데 이번에 미친 피어로 센터는 더욱더 뜨거워져 넘습니다. 바로 이 피어로 센터 외부에, 외곽에 있는 대형 화면 앞에 또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네요. 그리고 아래도 역시 입시켜졌게 앉아있고, 자, 이 고성수의 경기는 여러 충분히 보상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뭐, 이성훈 선수는 경기 끝나고도, 그리고 경기 중간에도 네.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네. 거기가 뭘 할 수 있는 시즌으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경력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만 확실하게 파악했으면 되는데, 자신의 그 뒷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그 가디언의 존재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SCB, 그 가디언이 올 것 같아서 그쪽 밑으로 올 것 같아서 위에다가 SCB를 한 두 개나 던져놨는데 그거를 마재훈 선수가 적은 힘으로 다 잡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디언이 언제쯤 자신의 뒷마당을 공격할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압박을 나갔다가 뒤쪽에 이제 가디언에 의해서 뒷마당이 공략당하고 거기로 이제 베스를 빼다 보니까 정면에 있던 공격 병력도 힘을 못 쓰고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다가 두 번째 경기는 그냥 스르륵 밀려버렸죠. 네. 네, 김강현 감독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나간 것, 그러니까 진출한 것 자체가 실수였다라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네. 이성훈 선수가 그냥 버티기만 했으면은 체제상 자신이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좀 괜히 나갔다가 화를 불렀다라고 네. 좀 자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했었는데요. 왜 나갔냐면은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늦게 와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일단은 압박부터 하자. 안 그러면 자신이 지금 안 나가면 센터 쪽에 멀티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간 거였는데 그때 마침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성훈 선수가 굉장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두 번째 경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상당 제조위에서 빼게 된 것, 마지원 선수가 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 이 대테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테란과 저그 딱 세 경기밖에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저그가 한 경기를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더 할 만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랩이라서 마재훈 선수가 대테라도를 빼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성훈 선수 두 번째 경기 아쉽게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만 잡아내게 되면은 스코어상으로 1대0의 스코어를 1승 정도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 대테라도가 굉장히 기회의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데스페라도라는 맵에서는 테란이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조성재의 평가가 있었어요. 로키라는 맵에서는 저그가 좀 할만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로키 경기는 마지원 선수가 잡았고 네. 과연 데스페라도는 테란이 잡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선수를 4면에 바짝 따라갑니다. 확인합니다. 선수의 전전을 넣었습니다. 1세트와 2세트 두 선수가 모두 한 번씩 주고받은 상황. 자, 이제 3세트의 전반입니다. 마재훈 선수 다시 한번 이윤열 선수의 대기록의 눈앞에까지 갈 것인지 마재훈 선수와 이성훈 선수 조성재 3세트 전전 알려드립니다. 대차로블라 3세트 시작 됐습니다. 먼저 10시 쪽에 마지훈 선수 그리고 4시 쪽에 이성훈 선수 진영 여러분께서 모두 확인하시기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대각전이 걸렸네요. 네, 이렇다 네, 이런 스타팅 포인트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이 중장기전을 바라보는 경기 운영을 양 선수가 모두 해야 되는데 예. 네. 저그가 좀 할만하죠, 이렇게 되면. 테란 상대로 저그가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그 마재훈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일단 빈집 처리 형태의 공격도 힘들고 드랍슛 맞기도 힘들고 뭐 전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술이 굉장히 어려운 맵인데다가 변수는 테란에게 웃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이성훈 선수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1경기 때 경기력을 돌이켜보면은 기가 막히게 활용할 것 같은데, 예.
경기 흐름을 지켜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원 회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본진에 특혜스가 있고 미네랄 배치도 이러다 네. 보니까 테란의 병력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딴 때보다 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테란의 한 방이 평소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센터 쪽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 타이밍에 만약에 병력이 없다 그래 저그가 한순간에 밀려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란이 할만하다라는 전장이 데스테라로입니다. 네. 자, 앞마당에서 이제 센터 지역 쪽으로 진출할 때 그 지역이 좀 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시야가 한 시야를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범위가 다른 맵에 비해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맵은 진짜 뭐 완벽히 다 우주 다 살펴야 되고 약간 내려갔을 때 뒤통수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데 이 맵은 그런 성향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테란 네. 입장에서 센터 싸움하기 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또 하나의 드론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헬스를 치고 있는 드론도 있고요. 네. 5번 지금 스리토리를 할 때인 거 이거 예. 좋습니다. 이게 테란이 이 맵에서는 막 노멀인 예전에 원베러 굉장히 빠른 더블 커맨드를 하는데 괜히 두 번째 스토리만 짚고 스프링클 짚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마제오는 이제 스프링클 합니다. 예, 테란이 뭐 이 맵에서 만약에 저그의 그 확장을 노린 팔베러 플레이 이런 것만 안 한다면 노스프링 스리에스리 테란이 지금 앞마당 확장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체제라면은 마제오 선수의 선택은 진짜 좋은 거죠. 예, 네, 좋은 거죠. 이성원 선수. 자, 이성원 선수 SD가 이제 당도하면서 해처리가 3개의 스포닝트리 당도보다 시작했다는 거 확인할 텐데요. 예, 노스포닝 스트레처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저그가 초반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부자 빌드예요. 예. 예. 그러니까 레어가 올라가고 이럴 때 미네랄 막 800, 900씩 남거든요. 예. 그것은 무엇으로 쓰이겠습니까? 다른 지역 몰래 처리. 뭐, 그 타이밍에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가세히 이런 것들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해처리 하나 더 늘려가지고, 뭐, 저그링 넣고, 저그링 밑에 또 들고 다녀도 되고, 예. 전체적으로 저그가 이제 에어 타이밍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의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체제상으로 마재훈 선수가 이성훈 선수의 체제를 완벽하게 읽고 들어간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SD가 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술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출발 자체 는 마재훈 선수가 한 발 더 일찍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예, 두 번째 경기 초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뭐 경기는 마재훈 선수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성호 선수의 빌드 오더가 마재훈 선수의 그런 무난한 경기 운영을 노리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예. 모든 준비는 마재훈 선수는 끝이 났습니다. 내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사원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네, 이성훈 선수는 앞마당을 원대럭 상태에서 무난하게 먹은 이런 네. 상태고요. 그리고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이성훈 선수. 네, 또 팩토리가 빠르죠. 네. 아카데미가 예, 구석이 올라갑니다. 이제 병력들이 서서히 한번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마재훈 선수의 사원님들이 그쪽으로 한번 다가와 봤었는데 언덕 입구 쪽에 올라가는 계단 쪽에 놓여있는 병력 현재까지 보면 롱키와 비슷한 운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거는 본진 스케이트이기 때문에 자원 소모공률이 높아서 파이어가 아니고 히드라리스크들이 그 마지노 선수가 이 타이밍에 짓는 경우에는 대부분 진짜 히드라 계열 유닛을 썼거든요. 러커를 썼었거든요. 예. 못 올라가면 망하는데 히드라들은 또 위쪽에 있죠? 예, 앞마당 쪽에 있죠. 에이, 참 봤습니다. 일단 위쪽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네. 본진에 뭐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네,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본캐스트. 스캐스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의 공격도 분명히 예,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없어요. 예, 우측으로 돌고 있는 오버로드의 동선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살짝만 넘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시 쪽 스타팅 포인트가 걸렸을 때 2시 쪽 스타팅 포인트는 방어수력과 동선이 아주 짧습니다. 아예 붙어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3cm 드랍이라든가 이런 규칙적인 드랍 형태의 공격들 이런 것부터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오버로드 하나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 예. 위쪽 갔다 내서 드론을 빠져나갑니다. 예, 상대방의 체제를 마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출발에다가 상대방이 예측하고 있는 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서 예, 이성훈 선수 좀 주의 깊게 상대방의 체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바쁘게 예. 4방을 뭐 8시 쏟고 가고 2시 가면서
배틀을 좀 치고 있습니다. 예. 배틀부터 뽑는 게 아니라서 상대방에게 스캔을 해보니까 히드라리스 된 밖에 없었거든요. 경찰도 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접도 뽑았죠. 비즈니스 빠르게 올라가네요. 그리고 스파이. 이게 스파이어인데요. 이건 배틀 잡기 위한 스파이어고, 스파이어고. 결국 이제 주력 유닛이 쓴 히드라 계열의 유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직장 플레이인데요. 예. 예. 뭐, 러커, 예인상 러커 몇 마리, 뭐 이런 것들, 예. 아직까지는 뭐지 안 보셨던 것 같고, 그냥 바로바로 최초 하임을 일단 올리고 보자, 이런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타팅 타지역 8시 쪽에 헤드를 타고 있는 예. 바로 눌렀어요. 이거는 드라미즈의 공격으로 좀 이 시선을 많이 끌어놓고, 그 다음에,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브텍 대병용으로 공격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행보가 빠른 아지어서도. 예. 하이브 진짜 빠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하이브. 근데 러커 하나! 예, 저 옆에 있는 거 에그 같으네요. 러커 에그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렇죠. 무정으로 뽑고 하이브까지. 딱 두 마리! 그러면은 이게 정면으로 공격 갈, 어떤 형태로든 공격이 지금은 가야 돼요. 저그가. 어떤 형태로든 공격이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은 드랍으로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혼란, 이거 봐.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뭐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예. 한두 가지 패치되죠. 예, 지금 스캔이 지금 위쪽 그 또 이게 불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버로드나 이런 것들 있나 다 보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드랍팀이 떴습니다. 이동훈 선수 드랍팀이. 일단은 2시, 3시 지역을 점유해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지네요. 캠보와 히트레스크 대회는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아까 이쪽에다 멀티했었으니까 멀티하려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없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없고. 네, 거기 없고 아래쪽에다가 멀티를 했습니다. 아래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여전입니다. 이게 상황으로 잘못 짚었네. 네. 네, 지금 딱 그 한 개 쫙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없어요. 아니 공격을 와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고 멀티만 하고 하이브를 넣고 지금 하이브입니다. 레어 테크의 공격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저보다. 아니 전에 뒷발로만도 굉장히 지금 하이브 8초밖에 안 됐어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죠?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도 테란의 그 일반적인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 있습니까? 라이더 터널이 벌써 뚫리고 이거 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예. 스타팅 포인트 멀티가 돌아가면 포켓스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포켓스가 아니라 포켓스. 예.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는데. 드랍 터널은 몸으로도 이어지면서는 더 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드랍 터널은 뭔가가. 네. 드랍이고. 예. 헤드 뽑힙니다. 자, 그리고 센터로 나오고 있는 이성훈 선수. 오버로드에서 걸렸고, 자, 내려오는데, 반응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이성훈 선수. 그리고 스턴가 역시 시작한 데서 나와서, 처리합니다. 예, 여태껏 나온 건 오퍼 4개밖에 없어요. 게스를 엄청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우 유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드랍팀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동안이라면은 멀티 쪽 테크에서 멀티 깨야죠. 멀티 자 테크에서 7시 8시 쪽 갑니다. 예 아 시간 길게 끌릴 것 같고 나이도 훨씬 끌렸거든요. 예. 아, 이 나가도 원래 여기로 와야 돼요. 테란 여기로 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였습니다. 대각선입니다. 예. 대각선이에요. 좀 멀어요. 네. 턴큰도 있고 턴큰에 시간 끌리고 이러다 보면 박수성이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투퍼지가 배틀 노리고 있고. 네. 경력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끄고 한 순간에 돌파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는 예, 벌써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디파이버 마운드가 지어지게 됐기 때문에. 자, 펀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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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바로 바로 보고 있다! 자, 잡고! 잡고, 불 한 번! 구워졌어요. 예. 물러야죠.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병력이 자 불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1경기 때 8성 경기 때 어땠습니까? 이성훈 선수가 이런 식의 진출과 공격을 보여주면서 몰래 하나의 확장을 더 가져가면서 마리오 선수를 따라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은 6신경에 이루어질까봐 마리오 선수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무리 보내세. 그렇고. 그리고 6신경은 깨스가 있는 멀티인데 그 이성훈 선수가 지금 가져간 멀티는 그런 멀티가 아니란 말이죠. 펀치까지 같이 하고 있죠 지금 그 드랍 속에서. 예. 자, 이러는 동안에 결국 이제 테란이 앞마당 쪽에서 저우의 입구 쪽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면 노리는 것은 당연히 7시 쪽밖에 없거든요. 터널 뚫려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라이더 터널이 뚫려 있고 게다가 탱크 밀어주면 잡아먹는 생각이 야 여기 또 거기입니다. 예. 더럽다 경기. 그 방송 듣지 않았는데요. 예.
살짝 말렸는데 계속 시간표 공격에. 그러니까 마재훈 선수가 보통 저구와는 다르게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타이밍을 이상하게 잡고 있어요. 자, 올 것은 7시. 자, 누가 나이스코이 상투가서 넣고 셋.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를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성훈 선수 이 7시도 끊어내지 못하면 진짜 미래가 없어요. 저가 포켓스가 돌아가거든요. 예. 미래지 써서 계속 이쪽 두들겨 주다가 힘이 좀 모였다 싶으면은 저그에 아까 이쪽 쪽으로도 한번 가보는데 이런 식의 플레이를 통해서 어디든지 지금 타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그래도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거예요. 배틀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배틀이 만약에 2분에 떨어진 거 이랬으면은 2부에는 정말 정규 운영하기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배틀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본진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포스가 잘 돌아간단 말이죠. 네. 최현성 선수의 그 전성 유지 스타일을 좀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진짜 전성 유지의 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성훈 선수는 병력과 멀티 유지에서 달인이에요. 병력을 유지하면서 병력 쪽으로 시선 돌려놓고 자기는 멀티를 해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멀티가 진짜 방어 병력 없어도 안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플레이의 대가인데. 자, 그 노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병력을 가지고 휙휙 돌아다니면서 협박만 하는 이런 그 협박 병력들을 한순간에 잡아내면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마재훈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얼마나 잘해내는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해치를 뛰기 하면서. 네, 오버로드가 지금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드랍인가 싶어서 본진에서 병력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입구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포게스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아재훈 선수는 게스 아까 레어테크에 게스 거의 안 썼습니다. 건물 짓는 데만 게스를 썼기 때문에 지금 나와도 한참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게스 병력 이렇게 병력 줄여주고 김성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무장한 멀티 잡아가면서 센터 병력도 움직임 점점 보시면 알겠지만 섣부르게 어디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력들이 계속 조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멀티 센터 병력 신경 쓰기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 타이밍에 멀티까지 하면 멀티를 뭐 마재훈 선수가 멀티를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자 이제 다시 한번 계속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마재훈 선수가 협박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 이게 이성훈 선수의 저그 플레이의 진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여기 와서 병력 잡아놓고 길어 잡죠. 예. 맥스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멀티를 늘리면서 멀티의 힘을 멀티를 늘려가면서 저우의 주력 병력을 계속 잡아주는 소비 시켜주면서 자신은 병력이 안 줍니다. 이성훈 선수가 진짜 테란 전망 오호 다시 한번 야 끝날 줄 알았지라고 이거 야는 집안이 전에 다리리다 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의 스피드 선수의 말을 보니까는 예. 자, 센터 쪽에서 병력 운영이 너무 좋으니까 드랍을 통해서 봤어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봤습니다. 아, 여기 이건데. 아, 상승하나 베스트. 예. 오버로 찾는 거죠? 오버로 찾는 거죠, 지금? 아, 이게 또 뭐래요. 예. 이성훈 선수는 병력을 찾습니다. 예. 안녕. 위쪽으로 나. 일부 병력을 했을 경우. 선수가 디파이너를 띄운 타이밍 부분은 밀어붙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약간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성훈 선수가 그냥 병력 포기를 안 하고 병력이 유지되는 동안 싸움에 자신 있으니까 병력이 유지되는 동안 멀티를 해버려서 그래요. 멀티를 딴 데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조절이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싸우는 걸 좀 보긴 봐야 돼요. 마재훈 선수 힘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예. 이성훈 선수 지금 원하는 대로 확장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멀티 한 군데만 딱 뚫린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마재훈 선수가 진심이 터무란 거예요. 울트라라도 빨리 써야지. 지금 멀티 견제, 테란 멀티 견제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 예. 울트라. 시험으로 완성됐고요. 예, 울트라를 띄우는 게 진짜 관건이네요. 디칼러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테란에, 오, 센터 쪽. 뭐, 확 모이네요. 예. 자, 드랍입니까? 네. 아까 그 타타타 병력이 6쪽으로 갑니다, 6쪽. 이성훈 선수를 세트로 가는데 6쪽으로 드랍이 들어갑니다. 야, 근데 털에 두 개와? 예. 압박형이요. 압박형이 진짜 1승인데요. 그렇죠. 예. 예. 여기는 돌아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 예, 여기는. 오, 이게 다 막혔는데요? 막혔는데요? 예. 예. 이거 막았죠. 그러면은 어디 가야 되느냐? 앞마당, 저기 앞마당, 저기 앞마당. 거기 앞마당 여기 울트라 아직 쓰기 전 타이밍이거든요. 자 12팀이 깨졌고 펜스도 가서 피드보도 하고 펜스도 약간 서고 자
러커즈 순치입니다. 앞마당 쪽이면 순치예요. 저거 생산지지 여기 다 있거든요. 올차 지금 쪽이 시작하는데. 네, 나오고 길목이 좀 좁아서. 네. 이래디 맞으면 진짜 괴롭거든요. 올차 이래디 걸렸거든요. 그냥 지우겠네요. 지우겠어요. 아, 정말입니다. 야. 근데 지금 울트라 등이 딱등이 전차이니 딱등이 전차이는데요 우승하면서 쪽으로 1부가 맞습니다. 자 1번수 8쪽에서 변경이고 1부 거기 가라 다른 건데 거기 여기가 주면 된다. 네 여기가 수원이 펼쳐지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아크 수원이 제대로 펼쳐지느냐가 문제인데요. 딱딱 뒤쪽에 데스크가 뭉쳐있고 네 6시 확정인지 그냥 내두고 됩니다. 앞마당만 뉄 수 있다면 앞마당 여기가 좀 허물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생산 지지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네 그들의 문제인 것처럼 이런 아크 수원이 안 펼쳐지면 여기 못 막 위쪽에 디파일러, 위에 디파일러! 이래디! 자, 엉덩이 들어먹고! 이래디! 엉덩이 들어먹고! 플레이그! 플레이그 쏘면 됐다, 플레이그! 예! 여기 못쳐지니까 하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격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성훈 선수 여기 생산 기지 깨면 이성훈이 이겨요! 자, 가지고 뒤쪽에 뿌려주고! 근데 뭐가 쳐야죠! 야! 이게 지금 경기에 승패를 넣은 상황이 그런 경기거든요? 아, 그성 위치가 좀 안 좋았어요? 네! 데스크를 걸렸습니다! 하나, 지금, 울트라이기요 지금 울트라이크 케이블 굉장히 크네! 다 깨지게 생겼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울트라이크 접근하기 힘들고! 예! 아, 1회보다 벌써 6억 쏟았어요! 이성훈 선수가 앞마당을 밀어버리고, 앞마당을 밀어버리고, 울트라이크 케이블 아직 안 깨졌네요? 예! 앞마당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추가 병력들이 8시 쪽으로 출발한다, 7시 쪽으로 출발을 한다, 이러면은, 마재훈 선수 이 경기 내주겠는데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밀렸어요! 완벽히 밀렸어요, 지금! 와, 뭐, 준비전이고 다 필요 없고, 이성훈 선수의 경기 타임에 그냥 휘말려버렸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그러면서 다른 데는 아까도 이성훈 선수가 다시 방하자고 있었어! 대장을 이렇게나 부려도, 대장을 부려서 이성훈 선수의 플레이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건 진짜, 야, 엄청난 건데요. 야, 전혀 서두르지 않고 네. 자신의 병력은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눈밭에 조그만 눈덩이를 굴려서 나중에 눈사람을 만들듯이 병력은 계속 센터 쪽을 굴리고 있고 그동안에 뭘 하느냐? 멀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멀티를 미끼로 놓고 저그의 핵심부를 친다고 하는 네. 이런 이성은 독특한 플레이에 저그전이 있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가 당혹스러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네, 그냥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질 않습니다. 예, 아주 뭐 상대방이 한두 번 정도 공격할 기회는 주는데 네. 그 이후에 센터 지역의 병력이 진출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격 타이밍이 못 나왔어요. 마재훈 선수가. 예. 예, 그게 진짜 이번 경기 완패의 원인인 것 같고 야, 진짜 이성훈 스타일의 그런 독특한 경기 운영이 지금 마재훈을 거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자, 3세트는 마재훈 선수가 패스터 됐고 이제 4세트는 이성훈 선수가 빼기로 했던 논티올입니다. 거기서 왜 끝나?